이동열 씨, 김현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치입니다. 오한진 교수님 그리고 김우주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아이 방학해서 계획 세우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아, 저희는 뭐 딴 데 뭐 바다고 뭐 이런 데보다도 저희 포천이 고향이거든요. 아~ 거기 앞에 개울을 했는데 수박 딱 해놓고 발당구에 최고예요. 거기. 아, 가까이 정말 갈비집도 그럼요. 많고 막걸리도 있고 그래서 아, 최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에 내가 거기서 수박 먹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고생을 했었어요.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아프다든지 하면은 진짜 곤란하거든요. 네. 사실 계획 세울 때까지는 즐거운데 떠나면 고생이라는 그렇죠, 그런 말도 그렇죠. 있죠. 진짜 그러다가 네. 아프면 큰일이죠. 네. 아, 오늘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어디 휴가철에 가셨는데 뭐 아니면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아파서 고생했던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현지에 그 와이프랑 일본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아, 도착 첫날. 제 나이에 이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류마티스가 와가지고 아 류마티스 류마티스가 아, 3일간 저는 호텔 방 안에만 있고 와이프 혼자 돌아다니고 일정을 당겨가지고 급 귀국한 적이 있어요. 아, 오늘 방송하시는 건 무리 없으시죠? 예? 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오늘요? 예 괜찮으세요? 시작하고 5분간 생생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에요. 여행을 아무리 뭐 한 달 넘게 배낭여행을 다녀도 정말 먹는 족족 소화가 잘 되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독일을 배낭여행을 갔을 때 제가 술을 못 하는데 그때 왜 독일에서 이렇게 막 되게 유명한 흑맥주가 맛있다고 그래서 또 먹어봐야 되잖아요. 맛있다고 하니까 먹고 음식인데. 술병이 한번 났었어요. 아, 술병이 났어요. 술병이. 은서 씨는 오늘 아파 보셨다면서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바닷물 알러지가 있거든요. 바닷물 알러지가 있는데 제가 바닷물을 너무 좋아해요. 바다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장시간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요. 온몸에 이렇게 빨갛게 다 올라와요. 어머머. 올라오고 가렵고 되게 힘든데 저는 괜찮아요. 바닷물에 또 들어가고 뭐 놀고 이러면 또 잊어버리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옮을 것 같아가지고 잘 옆에 안 오는 이런 경우가 두드러기나 엄청 그런 거죠. 오늘 어느 날 갑자기에서는요. 휴가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실까요? 네. 2010년 여름. 자, 귀여워. 어허. 아하. 몸이 안 좋으시나 본데요. 아이고, 나도 머리가 아파서 죽겠네. 당신까지 왜 이래. 아이고, 좀 안 좋아. 아이고, 왜 이러냐. 아빠. 아이고, 온 가족이다. 제가 보기엔 아빠 상태도 안 좋아요. 약은 드셨어요? 누나, 누나도 만만치 않아. 한 여름에 웬 두꺼운 이불. 수다, 뭘 잘못했잖아. 너야말로 괜찮은 거니? 아니 도대체 우리 가족 왜 이러는 거야? 아우 왜? 나 머리가 뽀개진다. 머리가 뽀개져. 그렇게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된 동수 씨 가족의 여름 휴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신의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어느 날 갑자기 바다다. 첫 번째 아빠 동수 씨의 이야기. 모처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여름 휴가. 아유 그렇게들 좋아? 아빠 너무 좋아. 아빠가 자주 못 데리고 다녀서 미안하다. 이제 아빠 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식구들 똘똘 뭉쳐서 좋은 데 많이 다니자. 좋아요, 아빠. 에이. 동수 씨는 야, 그동안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고자 단단히 결심하고. 야, 에이. 아빠 멀었어? 나 빨리 주부.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금방 걸어줄게. 급기야 딸을 위해 튜브까지 직접 보는 동수 씨. 하지만. 당신 그러다 큰일 나겠어. 지현아, 갖고 와서 기계로 말하며. 튜브를 불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게 된다. 엄마 배고파. 두 번째, 엄마 민자 씨 이야기. 순대를 만들어 먹어요. 그래, 나도 출세했는데 잘 됐다. 우리 김민자 표 수제비 한번 먹 맛 좀 봅시다. 수제비? 수제비 맛있겠다. 좋지? 잠시만.
그렇게 가족을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음식 수제비를 만들기 시작한 민자 씨. 그런데 약한 귀 때문에 음식이 있는 속도는 더디기만 한데 성격이 급한 민자 씨. 어디 맛좀 봐야 되겠다. 아유. 아우 이거 좀 밍밍한데 어디? 수제비의 간부터 먼저 보고. 네. 가방 속에서 조미료 좀 가져와. 네. 아니 엄마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그냥 여행지에서는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는 거라니까. 무슨 소리야? 음식의 가장 기본은 바로 어이구야 간이야. 어이구 물 많이 드셨어요. 음식의 기본은 간 맞추기. 이제야 간이 맞네. 휴가지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변함이 없다. 세 번째 딸 지원의 이야기.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지원. 해변에서도 모두의 시선을 현몸에 받는데. 저러고 돌아와 왜. 저렇게 노골적인 분들이 있죠. 아니 그러게 놀러 오는데 편한 신을 신어야지. 엄마랑 바꿔 신을래? 어. 엄마, 누나가 높은 곳 신는 이유 몰라서 그래? 아유, 쇼다리. 야! 하지만 그녀에게도 숨기고 싶은 결점이 있으니. 아파 죽겠구만. 아, 아파. 그렇다. 유난히 짧은 다리가 바로 지원의 콤플렉스.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발에 상처가 나도 언제나 높은 샌들만을 고집하는데. 아유, 발 봐라. 아프지도 않냐? 야, 원래 이뻐지려면 이 정도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 거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답이 안 나온다, 진짜. 결국 높은 신발 때문에 지원의 발은 선할 날이 없었다. 상처가 있네요. 네 번째, 아들 지석의 이야기. 물놀이보다는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하는 지석. 아빠, 어디 시원한 데 없어요? 아니, 그렇게 더워? 네. 그럼 아빠가 자동차 치줄 테니까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을래? 정말요? 자. 아. 그렇게 더위를 피해 차 안에 들어가서.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밖에서 날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어우 시원해 진짜. 행복하다. 자, 그렇게 병원을 찾은 봉수 씨 가족.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 세 사람은 여름철 대표적인 감염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뇌수막염, 폐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 한 분은 단순 감기 증상으로 지금 바로 퇴원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잘못된 행동으로 여름철 감염 질환에 걸린 봉수 씨 가족. 이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단순 감기로 판명됐는데 과연 누굴까? 첫 번째, 입으로 튜브를 본 아빠 봉수 씨. 두 번째, 성급하게 음식에 간을 본 엄마 민자 씨. 세 번째, 높은